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사기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본다면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동을 사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전 속에 담겨있는 사기의 기질에 대해서 젊으신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먼저 연관을 시키실 겁니다. 또 연세가 있으셔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만은 꼭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뉴욕기다리쌤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기란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행복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 뺏겼다라는 감정이 드는 것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사기라고 단어를 생각하면 내가 돈을 잃었다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무엇인가를 잃고 뺏기고 내가 놓치고 말았다라는 생각에 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사시면서 아무래도 한국분들이 좋고 또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통하는 게 있고 음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대화를 나누시거나 만남을 통하셔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분들을 만나시면 반가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도 많고 별별 사람들이 다 많죠. 그런데 미국에 살다 보면 참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게 마련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한테 내가 뜻하지 않게 봉변을 당했거나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관계성을 갖는 경우들을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사시면서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은 사기성이 있었어. 오늘 영상의 범주 안에서 말씀드릴 사람들의 유형이 꼭 사기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기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사기꾼들이 보여지는 행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영상 내용이 다소 주관적이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내용 중에서는 맞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도 하시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신뢰성 없고 실없는 사람, 준사기성이죠. 신뢰성 없고 믿음이 가지 않고 길게 가봐야 별 볼 일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주 안에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영상 내용에서 제가 나열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의견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부류. 재미있으셨으면 이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이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면 저한테는 힘이 되고요. 첫 번째입니다. 감성적이다. 눈물로 호소하는 버릇이 있죠. 상대방의 감정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드러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건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부분을 움직이게 하죠.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를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재주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정다감하죠. 처음에.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너무나도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한테 빠져들고 마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친한 척을 합니다. 나하고 그 사람하고 특별하게 지연, 혈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 아니면 미국에 살면서 이유도 없이 친하면서 아주 작은 선물서부터 선물 공세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때로는 가까운 주변에 살게 되면 음식서부터 자질구레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주겠다라고 제시를 하기도 하고 또 원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부분을 주려고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초면부터 지나치게 나한테 다가오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속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내 마음에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친근감 있게 그리고 처음에는 왜 이런 배려까지 할 수 있나 또 이런 배려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친하게 접촉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기꾼의 사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모가 단정합니다.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명품이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요. 또 대부분의 언변이 굉장히 좋죠. 말투도 좋고 다정다감한 말을 행사를 합니다.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겉모습이 허술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람들한테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외모에 대부분 사람들은 약하거든요. 허름하지 않고 단정하면서 또한 똑부러지고 똑
똑똑한 말투와 언행을 가지는 사람한테는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선입견이 믿게 돼 있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배경을 많이 내세웁니다. 사실 미국에서 3년에서 5년 이상 살다가 보시면 주변에 있으신 대부분의 사람들 한국의 SKY 대학 안 나오신 분 없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보면 과거 소실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소실적의 어느 학교 잘 나갔고 한국에서 어디까지 있었던 사람, 내가 재산이 얼마까지 있었고 또한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남들한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망했다는 등 이런 권모술수의 얘기를 많이 하죠. 정말로 정상적이고 돈이 많고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고 단단한 인맥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솔하게 자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먼저 내세우는 일은 거의 없죠.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경험들이나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전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기 좋아하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자랑질을 일삼는 사람들, 결국에 나중에 보면 진지성이 없고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난 다음에 뭔가를 잃은 듯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는 렌트를 사시는 분들이 집을 소유하신 분들보다 더 많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1년에 한 번씩,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안 됐는데 이사를 굉장히 자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시겠지만 렌트를 하더라도 디파짓을 해야 되고 1년이란 계약과 2년이란 계약 이전에 집을 비우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닌 한 위약금도 물어야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사를 굉장히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자주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뱅크 어카운트의 체킹 어카운트도 6개월마다 클로징하고 새로운 뱅크에서 오픈합니다. 많이 보실 겁니다. 다음입니다. 바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시계를 대화하면서 유난히 쳐다보고 자기는 24시간에 자는 시간도 모자르고 자는 시간 빼고는 항상 약속이 있죠.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다음 약속이 있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바쁜 척. 또한 만나자마자 다음 약속이 몇 시에 있으니까 얘기를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는 바쁜 척. 그런 사람 있습니다. 꼭. 다음으로는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 때, 내가 불편함이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할 때 당장이라도 자기가 해줄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의 결과나 과정 속에서는 핑계하고 이유가 늘 끊이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신뢰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쵸? 다음입니다. 진지와 구체성이 부재인 사람. 모든 주제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조금만 정보나 지식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횡설수설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말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항상 말을 못하면서 미국에서 살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크레딧카드를 남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정보들만 빠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사람. 이상하리만큼 장단을 잘 맞추고 대화를 나눈 중에 내가 무엇을 말할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자기가 먼저 말을 해주면서 내 대화에 장단을 굉장히 잘 맞춰주는 사람. 예를 든다면 무슨 대화를 할 때마다 맞아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나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다가오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서 있다 보면 찝찝하죠. 뭔가 이유가 없이 찝찝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불안감이 생기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한 이상하리만큼 사기성의 기질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다음으로는 말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사람. 오늘 만났을 때 이 말하고 일주일 후에 만났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한 달 후에 만났는데 그 전에 만난 대화는 전혀 기억을 못하면서 또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전혀 360도로 바뀌는 사람. 아니죠. 360도는 다시 돌아오는 거죠. 180도로 바뀌는 사람. 신뢰성 없는 사람.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람들 단어로나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시다 보면 이 범주 안에 드는 사람들 대화를 나누고 같이 친하게 몇 달을 지내고 있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뺏긴 게 많은 것 같고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행복감보다 왠지 모를 불안감과 찝찝함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한 세 번 정도의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 사기를 당한 케이스 중에서 두 건은 가까운 사람한테 당했고 한 건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저는 그런 일이 없을까라고 판단하면서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게 내가 당했다라고 느끼는 사기는 가까운 데서 느끼더군요. 또한 베풀면서 살겠다고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데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한테도 당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죠.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면서 좋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보고 배워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존경스러운 사람도 많죠. 하지만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지금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다 보면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비이성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주치면서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사기성의 농후가 짙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지시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거 극히 좋은 건 아니겠지만 또한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너무 낮추는 것 또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아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늘 영상도 기분 좋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미국에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또 행복한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 이름 기억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이겠죠. 정말 좋은 일일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뉴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